할렐루야. 오늘의 목사 노트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 이해되지 않는 작전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어 치르게 된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해되지 않는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가슴을 찢고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성공과 실패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을 때 그들은 성공했지만, 그들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아간입니다. 사실 장정만 60만이 되는 숫자에서 범죄자를 색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간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가 선포되어지고 하루가 지났음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의 죄 때문에 아이성의 전투에서 36명의 사람이 죽었음에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놓으시고 또 제비뽑기를 통해 범죄자를 색출해 가십니다. 이것은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 죄의 경각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길 원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쩜 아간에게 하루의 시간,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마저 외면하였기에 죄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유다지파가 뽑힙니다. 그렇다면 이때라도 아간은 자신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간은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의 죄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32편 3절과 5절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전히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뜨아볕에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셀라.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 우리의 자세는 다윗과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기에 우리의 숨은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간은 분명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을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은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우리의 시간, 물질, 그리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죄의 끝은 죽음입니다.
아간이 그 땅의 물건을 보고 탐하여 취했듯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볼 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탐심을 불어넣습니다. 마치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관을 바라봤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며 범죄했듯이 우리가 보는 것들 속에 탐심을 불어넣어 죄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렇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에게 거룩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어떤 죄를 알지라도 날마다 자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하루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향한 탐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하루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한 탐심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려야 할 시간과 또 물질과 건강이 있다면 믿음으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 백성답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며 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